안녕하세요. 한국 사람이 1년째 교환 학생 허흥이라고 합니다. 향수 과제 때문에 한국 문화 떼먹고 지낼 건데 한국 사람 정답 단정이 짠짜마. 사과 10개 주세요. 한국말 잘하니까 10개 더 줘야겠다. 말도 안 돼. 돈 더 줘야 되잖아. 아유 뭐 이런 걸 가지고 잘못된 소리 들어. 안 돼. 돈 더 받아. 자, 아유 이렇게까지 계산적이면 나 정말 화나? 진짜 감사해. 계산이요. 카드로 하시면 부가세 붙으니까 총 12,567.345원인데 괜찮으세요 고객님?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건강 엄청 신경 써. 형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타지에서는 밥 많이 먹고 건강하게 제일 중요한 거야. 자, 불닭볶음면 핫소스 추가해서 바꾼 건데 이거 건강한 거 맞지? 그리고 한국은 싸기 진짜 좋은 나라야. 혼자 살 때는 도둑을 조심해야 된다고. 문을 꼭 잠가야 되고 창문에 쇠창살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 집에 금고 필수. 특히 핸드폰 조심해. 가자 주문하러. 니꺼 핸드폰 조심하라며. 빨리 거기 놔 자리 뺏기기 전에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엄청 감성적이야. 드디어 왔다. 내 감성 어쩔 거야. 진짜 내 버킷리스트였거든. 안 되겠다 빨리 들어가자. 배가 아니야? 이상으로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. 아직 한국 문화 이해 완성은 됐지만 서울에 살면 나도 언젠가 한국 사람 따르지 않을까요? 이 학번 흐흥이었습니다. 안녕. 흥 그거 꽈대가 먼저 볼 텐데 안녕이라고 하면 어떡해.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. 내가 발언이라 한 살도 많아. 야 너 똥 먹으러 가자.